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 두 팀 간의 올 시즌 이제 여섯 번째 맞대결. 테이블 세터는 정수빈, 허경민으로 꾸렸습니다. 클린업 강승호, 양의지, 양석환이고요. 하위 타는 김재환, 라모스. 지난주 선발 투수 올 시즌 다섯 경기 모두 선발 등판이었었고요. 22와 3분의 2 이닝 7.54의 등이었습니다. 1번 타자 이용규, 2번 타자 송성문으로 테이블 세터. 클린업에 3번 김혜성, 4번 이주형, 5번 변상관이고요. 하위 타선에 6번 김희집, 7번 구영호. 8경기 3승 4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이닝 소화하면서 4.13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고요. 박용태 해설위원과 유희관 해설위원이 촬영 때문에 왔다고 하고요. 피안타가 10개를 맞았어요. 네. 그리고 피홈런도 2개였고요. 예. 자, 허경민이 볼넷으로 나가면서 원아웃 주자는 1로. 강승호의 타석입니다. 오앤투. 타구는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오늘 이제 후라도 선수가 땅볼 많이 끌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풀카운트. 양의지의 타구는 센터 쪽. 중견수 머리 위로 떴습니다. 잡아냈고요. 허경민이 타구를 확인하면서 3루까지 택업해서 들어갔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2&2. 땅볼 타고 3루수 끊어서 2루 베이스로 이닝을 종료시킵니다. 아리엘 후라도 땅볼 끊어냈고요.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김재환의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김재환의 안타. 노아웃 1루. 7번 타자 라모스. 엘러스키를 넘겼습니다. 라인 타라 그러고요. 아주 깊숙한 타구.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계속 바깥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은 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왼쪽으로 타구를 보냅니다. 좌익수 쫓아가는데요. 잡아냈습니다. 3루 가나요? 3루 주자 네. 택업해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오늘 경기도 두산 베어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1차적으로 정민재 선수가 몸쪽에 붙는 포심을 지금 대응을 상당히 잘했고요. 네.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타자의 볼카운트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2루 정면 그리고 2루 베이스 세이브입니다. 2루수 정면 타구가 되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초구를 또 노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선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정수빈의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정수빈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 2대0 두산 베어스. 라모스를 불러드리는 1타점 적시 2루타 정수빈. 그리고 허경민의 타구는 좌익수에게 잡히면서 이닝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두산 베어스가 2회 초 2점을 빼냈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른쪽. 자, 타구 멀리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오늘 다시 키움 히어로즈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이주형. 처음으로 4번 타자 자리에 이름을 올렸고 시즌 첫 홈런, 솔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가는 솔로포 키움 히어로즈 이주형의 복귀. 점수 2대1입니다 땅볼 타구인데요.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양석환 두 번째 타석에서의 안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타격 틀 안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김재환도 안타를 때립니다. 오늘 김재환 멀티 히트고요. 양석환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와 1루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어제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였거든요. 오늘 첫 타석으로 이어졌고 오른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자리를 잡으면서 상당히 높게 떠 네. 드라이버였습니다. 이렇게 이닝은 끝이 납니다. 땅볼 타고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땅볼 타구들이 내야를 많이 빠져나가네요. 선두 타자 안타 치고 나갔습니다. 타석에 강승호, 초구는 헛스윙. 2구 스트라이크. 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잠실구장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지금 홈런을 그렇게 9개를 만들어낸다는 거 참
엄청난 겁니다. 예, 강승호는 삼진 처리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허생 삼진이 됐고요. 허경민은 지금 2루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포수들은 더 그 볼배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텐데요. 오른쪽 우익수 뒤로 뜁니다. 우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이용규가 타구를 처리했고 허경민이 택업으로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2루수 플라이볼이었잖아요. 공을 양석환은 유격수에게 잡히면서 잔루 3루로 남는 두산의 5회 초 공격이었습니다. KT전에서 홍기 감독한테 팔에 한번 더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2간 쪽 빠져나가는 안타. 하지만 홍기 감독은 또 부상 방지 차원에서 이닝을 끝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승엽 감독의 제스처는 1-2간 공간이 저렇게 넓으니까 번트 됐어요. 전민재 번트. 브라도가 잡아서 처리합니다. 실점을 하지 않고 이닝을 끝내야 됩니다. 당긴 타고 1루수 잡아서 직접 베이스 찍습니다. 잘로 2루로 끝이 나는 두산 베어스. 올 시즌에 14경기 1승 2홀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와 3분의 1이니 2.35의 평균 자책점이고요. 포스트 시즌에 강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윙. 그러나 어제는 땅볼, 오늘은 삼진 처리하는 김태견입니다. 지금 본인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원앤투 1-2간 쪽 빠져나갔습니다. 김현성의 안타. 오늘 세 번째 타석만의 안타입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뛰었어요. 자, 그리고 공은 2루로 갑니다. 아웃됩니다. 자, 이건 비디오 판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김현성 선수의 시즌 첫 도루 실패. 양희진 선수 표정 보세요. 야, 김혜성을 잡았다. 야, 그렇죠. 이런 제스처잖아요. 투앤투 떴습니다. 내야 약간 벗어난 부분인데요. 2루수 강승호가 잡아냈습니다. 다섯 경기 승패 없이 1홀드 기록하고 있고요. 6이닝 소화하면서 1.5의 평균 자책점. 변상원 타석 때 이제 대타 도슨 선수를 김병길의 초구를 때렸고요. 1-2간 쪽 빼놨습니다. 도슨이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타 그리고 초구 공략. 시 나왔는데 볼 카운트가 몰렸습니다. 3볼에서 결국 스트레이트 볼넷. 자, 두산 벤치에서 한번 마운드 방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윙! 결국 삼진 잡아냅니다. 2경기 8홀드 기록하고 있고요. 홀드 부분 공동 지금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떴습니다. 좌익수 내려오고요. 잡겠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처리합니다. 대타 이원석 선수입니다. 배트 부러졌고요. 느리게 유격수 쪽으로 굴러갑니다. 잡아서 1루에 송구합니다. 결국엔 득점권에 주자 나갔습니다만 점수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2-2가 8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17경기 1패 5홀드 기록 중이고요. 이제 도슨 선수가 수비에 들어가는 좌익수 그리고 예진원 선수가 이원석 선수를 대신해서 중견수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올라왔었던 김재웅인데요. 선두타자 양의지 초구 때렸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이루수가 잡아야죠. 네, 이루수 김현성이 따라가서 뜬 공을 처리해줍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투스트라이크 잡아냈죠. 예. 투앤투 5구째 스윙 삼진. 주축 타자들이 지금 타격감을 찾아 나가고 있거든요. 스윙. 오늘 김재환도 삼진. 14경기 2패 4홀드 3세이브 12와 3분의 2이닝 2.84의 평균자책점. 키움 효로즈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라머스가 초구를 때려서 안타 치고 나갑니다. 야, 바뀐 투수 주승우의 초구를 공략. 돌아설 필요가 없는 송구 동작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번트가 떴어요. 포수 김재현이 잡습니다. 아, 전민재 선수의 보내기 번트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투앤투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조수행의 안타. 주자 1호 와일로 풀카운트. 자, 느리게 3루 쪽으로 땅볼이 됐고요. 자, 아무 쪽도 던질 수 없습니다. 야, 결국 정수빈 안타로 나가면서 주자는 말로. 이번 시리즈 내내 안타가 있는 허경민. 2구 타격 좌익수 앞에 안타가 됩니다. 3루 주자, 1루 주자,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허경민의 정신타. 2대1 균형이 깨지는 9회 초. 점수 4대2 두산 베어스가 9회 초에 앞서 나갑니다. 결국 두 점을 허경민의 방망이에서 빼냈습니다. 자, 지금 몸쪽에 높은 포심이었고요. 결국은 놓치지 않고 자익수로 좋은 안타 만들어냈고 14경기 3세이브 기록 중입니다. 14와 3분의 1이닝 6.28의 평균 자책점. 다시 한번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정수빈 3루 돌아서 홈으로 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는 두산 베어스. 점수 5대2입니다. 주자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양의지의 타구도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그러나 2루 주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섯 타자 연속 안타. 그 기운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땅볼 3루 베이스 밟고 그리고 1루로 향합니다. 더블 플레이 만들어지면서 이닝은 끝납니다. 그러나 두산 베어스가 석점을 추가한 9회 초였습니다. 12경기 3세이브 기록 중이고요. 11과 3분의 2이닝 1.54의 평균 자책점입니다. 오늘 이주형 선수가 돌아왔는데 첫 타석에서의 솔로 홈런, 시즌 1호 홈런을 터뜨렸었고요. 2구를 때렸습니다. 2루수 쪽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김바전 타구가 내안타가 나왔어.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스는 1루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찍습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3볼 타석의 김희집. 스트레이트 볼라요. 네. 3점 차이의 무게감이 틀리다는 겁니다. 네. 좌익수 앞에 안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영우의 안타입니다. 자, 오늘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고영우 선수의 조언. 오중간죠. 타구는 중견수가 잡으면서 경기 끝납니다.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 최종 점수 5대2. 두산 베어스가 9회 초 균형을 깨트리는 석점을 뽑아내면서 5대2로 두 팀 간의 6차전 경기 승리를 챙겨갑니다. 두산 베어스는 이제 오늘 승리로 5연승을 기록하게 되고요. 키움 히어로즈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6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